양심을 차라리 주장하시라. 여러분 계신 곳에서 양심을 투입해버리면 상황은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우리 얘기만 가지고 와도 내 속이 너무 시끄럽다. 근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마음에 무조건 육바람이를 투입하세요. 양심을 투입하세요.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양심을 투입하시면 양심의 세례가 아니고는 진짜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진짜로 올바른 선행에 실천하고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할 수 있다니까 진짜 더 마음이 맑아지고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게 가려면 진선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탐진체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위장을 하죠. 아름답게 위장을 하고 선하게 위장을 하고 다 코스프레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진선미 의 감동으로 가시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진리에 대한 환희, 내가 더 선해지는 어떤 기쁨, 더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 이런 걸로 인해 하루하루가 막, 제가, 그, 뭐, 외양을 봐서 진선미는 아닙니다만은, 제 내면만은 항상 일어나면 진선미에 대한 그 환희로 사는 거죠. 와, 이런 진리가 있어. 진리 아는 기쁨. 막, 이렇게 양심 하나 했을 때, 양심이 내 안에서 뭐라도 하나 구현될 때그 선함에서 오는 또 내가 더 선해지는 데서 오는 그 환이 그러면 더 아름다워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그 내면이 영혼이 계속 진선미를 향해 간다는 그 기쁨이요, 그게 보살도입니다. 그게 모든 걸 치유해 줘.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그냥 일시적인 힐링이나 일시적인 이안책으로 여러분 마음은 잠깐 탐진치를 흙탕물을 잠깐 진정시켜 놓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흙탕물이에요. 고요한 흙탕물이에요. 누가 와서 조금만 휘저으면요, 난리납니다. 확 올라와요. 꼭 맑은 물처럼 가만히 있는데, 저으면 다 올라옵니다. 어디 하나도 안 가고 다 있어요, 흙탕물이. 그러, 그게 저는 일시적인 위안 책이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흙탕물을 맑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철학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진선미, 육바람일의 진선미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맑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하셔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일단 끌려가지 않기, 이게 이것도 일시적인 이한일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몰라, 괜찮아 해서, 자, 에고만, 진흙탕인데 에고만 가라앉혀 놓은, 가라앉혀 놓는게 아니라, 맑게 하면서 가라앉히려면요, 깨워서 선정해 드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오직 존재만으로 만족한다는 의식을 투철히 하고 계시면, 참나가 바로 드러납니다. 왜냐?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면 에고가 일단 판단 중지에 빠지죠. 근데 그것만이 그건 참나가 아니에요. 에고가 판단 중지에 빠질 때 내면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 강해져야 돼요. 그게 참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름 걷었다고 그게 이제 구름 걷으면 당연히 태양은 뜨는 건데 구름 걷은 거랑 태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걷은 데 만족하지 말고 태양이 떴는지 확인해 보시고 태양이 떴다는 걸 아시려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초연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탐진치가 가져오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느껴져야 돼요. 분명히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있는데 나한테 영향을 못줄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안도감이 있으면 51% 세요. 참나 51% 세요. 51% 이상이면 분명히 그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안 들던데요. 그러면 참나 51%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나한테 51%의 관심을 더 주시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참나가 지금 있다는 것도 아셨고 탐진치는 나를 끌고 갈거란 것도 아셨다면 탐진치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때 거기 저항하지 마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좀더51% 관심을 주시고 존재만으로 만족해라고 계속 곱씹어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괜찮아 하면서 난 그런 느낌으로 괜찮아 해보세요. 나는 만족해 지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해. 그 느낌으로 계속 계시면 어, 어느덧 근심 걱정이 뭐였는지도 잊어버려요. 5분 전에 뭘로 근심했지 잠깐 잊어버리고 존재만으로 만족하게 돼서 마음이 좀 뿌듯해질 때 여러분이 지금 51%에 도달하시는 거예요. 야, 이 기분이라면 살겠다 하는 기분이 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예안책으로는 이게 안 되고 참나가 드러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근본적 해결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진정 위안도 근본적인 위안이 있어요. 참나에서 오는 위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게 흐를 때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진통제예요. 이게 진통제인데 제대로 된 진통제인 거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치료로 바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진통제는 이제 치료로 이어집니다. 뭐가 투입되느냐? 이제 반야, 육바라밀 중에 선정이 투입돼 있으니까. 지혜가 투입돼 가지고 상황을요. 홍익고사 실천 지침 14조를 쭉 읽어 보시면 돼요. 요 내용 중에 하나라도 곱씹으시면서 자명하지 할때이 하나만 들어서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인가해도 내면이요. 정리가 됩니다. 왜냐? 잡념들이 일어나기 힘들어져요. 잡념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깨어 있다는 거는 잡념을 눌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통제를 하더라도 잡념이 못 일어나게 막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막는 거는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건 치료제인데 뭐냐? 이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옳지 해버리면 여러분 잡념이 뿌리채 날아가 버립니다. 이, 이, 이 생각이 옳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옳아라고 하는 순간, 과거에 집착을 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하, 하자는 그런 잡념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잡념이 뿌리, 뿌리가 뽑힙니다. 뿌리째 뽑힙니다. 그런데, 명상만 하고 계시면 잡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명상이 51%에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바로 침투한다. 자, 51% 내려왔어요. 잡념이 다시 바로 들고 일어났어요. 반란을 꾀합니다. 어때, 어떻게 진압하실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내 자신도 내려놓자. 이게 옳은 거다. 하는 순간 이 잡념들이 어, 나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데 하고 힘을 잃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힘을 잃게 만드는 법은요, 근본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건그 생각이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명상만으로는 안 돼요. 명상을 통한, 그러니까 몰입과 몰입사고죠. 몰입상태, 명상상태에서 하는 그런 집중적인 사고, 몰입사고로 정확하게 이건 옳지 않아라고 자꾸 여러분, 이 힘이 오래 안 가도 좋으니까 해보세요. 하면, 한동안은 그 생각들이 힘을 잃어요. 근데 또 다시 뿌리가 안 뽑혀서 또 올라옵니다. 하지만 또 쳐보세요. 이 짓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완전히 뿌리 남은 것까지 다 드러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생각을 안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 마음이 진정됐을 뿐내 생각 하나라도 더 자명하게 바꾸질 못했다. 오늘 하루 명상을 했는데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산매 상태 에 있었다. 24시간. 너무 좋은 하루였다. 하지만 생각이 바뀐 건 없었다. 그럼 내일 그 생각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하루만 어떻게 진통만 막은 겁니다. 내일 그게 병의 뿌리가 있어서 다 올라와요. 병의 뿌리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공격하려면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명상은 한 시간 했더라도 그한 시간 한 명상의 힘으로 내 고, 고질적인 잘못된 편견, 세 가지를 털었다. 그럼 내일부터 그 편견에 입각해서 나왔던 생각들이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요격해가는 게 성인 되는 비결입니다. 성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도 오래 해가지고, 명상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명상은 잠깐씩 하시면서, 명상에 들 때마다 자기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린 거예요. 진선미에 위배될 생각들을 계속 털어버린 거예요. 양심성찰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한 10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명하지 않은 생각은 못 올라온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건강 상식 하나도 여러분 막뭐 이거 환장하고 먹었는데 오늘날 뉴스 여기서 발암 물질 검출 그럼 다음 날 먹겠어요? 아니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닌데 먹겠냐고요? 또 며칠은 먹어 봅니다. 뭐나 어, 그동안 죽진 않았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정이 떨어지죠. 연일 막 발암 물질 막 수치 다 나오고 그러면 먹겠어요? 이거 후쿠시마래, 그럼 먹겠어요? 뭐, 방사능도, 방사능도 뭐, 둘이 아니다, 이러고 드실래요? 나와 둘이 아니다 하면서. 이게 점점 힘들어진, 정확히 알면 나요, 사람이. 정확히 알기 전에 먹어봐요. 이번에 뭐, 후쿠시마를 일본산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팔았다고 뭐, 아침에 보니까 뭐, 걸렸다고 하던데. 일본산이래, 뭐, 일본이 꼭 후쿠시마는 아니지, 또 먹어요. 호쿠시 말해, 그러면 딱 놓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매할 땐또 한다니까요. 애매한 한 해는 해요. 정확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명상을 통해, 제가 명상, 몰라, 괜찮아, 지도만 해도 여러분 다 뿅가게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뿅가 있을 수는 없어요. 나오실 때, 잡념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을 지금 집 앞에서. 나갈 때 뭐, 전기 충격기 하나는 들고 나가야죠. 요거 들고 나가시라. 이걸로 무장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다시 또 쓸데없는 잡념에 끌려갑니다. 바로 끌려갑니다. 명상 사선정에서 나오면서 끌려갑니다. 좀 전에 사선정이었는데 지금 끌려가서 막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뭐제 경험담입니다. <laughs> 뭐 여지없어요. 뭐 멸진정 뭐다 들어가도. 눈 떴는데 뭐 마감 임박 그러면 아무튼. 저건 사야 해. 막이래 사람이 별수 없다고. 그때 딱 지켜줄 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마감 저거 신경 쓰지 마라. 내일 또저 상품 올라올 수 있다. 막 이런. 아무튼 사고를 넓게 해주는 거. 사고를. 솔직히 너 지금 필요 없지 않냐. 저 물건. 그러니까 뭐 하나에 여러분 끌려갈 때도요. 사고가 올바른 지혜로운 조언들이 계속, 여러분, 셀프 멘토링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지혜로운 생각들을 계속 들려줘서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 감정은, 탐진치는 안 사라지고 있다가 확 끌고 갑니다, 여러분. 명상 때문에 작동을 못 했던 것 뿐이에요. 명상에서 벗어났잖아요. 바로 작동. 근데 이 탐진치 중에 치를 박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치가 박살 나죠? 보세요. 탐진치 구조가 탐내, 어리석어서 탐을 내요. 쓸데없는 걸. 자. 과거 미래 그뭐 무상하다 이런 진리를 모르고 탐을 내봐요. 탐이 안 이루어져요. 화나요. 그럼 더 리서 거져요. 그럼 더 이제, 이제 점점 더 악순환인데 하나만 끊어버리면 돼요. 이 중에 치 아는 걸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예전에 탐내던 걸 예전처럼 탐낼 수가 없어요. 그럼 분노가 바뀌어요. 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상황에 대한 수용이 빨리빨리 되거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탐진치는 어쩔 수 없는데, 이 순환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육바람일만 투입되면 바뀝니다. 삶에 대한 기대치도 바뀌게 되고, 이 삶에서 품었던 잘못된 환상들이 다 깨지니까, 정당한 걸 우린 탐내게 돼 있어요. 탐은 내는데, 정당한 방식으로 탐내게 돼 있고, 정당한 걸 탐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덜 일어나요. 그게 안 이루어져도 덜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지혜로워져요. 반대로. 이제 아까 탐진치의 악순환의 반대로. 탐진치가 작동을 하는데 거기 육바람이 계속 투입되면 점점 지혜로 바뀌어요. 개정해로 바뀌어요, 이게. 개정해로 바뀝니다. 치가 지혜로 바뀌면요. 탐욕을 내더라도 지계바람일 탐욕을 내더라도 절제해요. 그러니까 계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빨리 선정의 마음이 대체해버립니다. 몰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개정해로 바뀌잖아요. 개정해. 바꿔버려요, 이놈이. 그, 그러니까 이, 이게 연금술 아닙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잡철에다가, 그냥 이 참나 한 알만 딱 집어넣으면 이 놈이 승금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 탐진치랑 왜 싸우고 있어요?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그 탐진치가 우리의 혐오 세력이다. 이러면 저는 또 잘못됐던 거예요. 탐진치가 비양신입니까왜 혐오를 합니까? 탐진치를. 소승 철학들은요, 현상계를 혐오하게 유도해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현상계가 왜 혐오할 겁니까? 인류가 공통적으로 혐오할 거는요, 비양심밖에 없다니까요. 진리에 어긋난 걸 혐오하게 돼 있어요. 진리에 어긋난 걸 혐오 다 하고 그때 고민하세요. 탐진치 자체를 혐오할지 말지는. 집에 돌멩이들이 막 깔려있는데, 돌멩이부터 치우셔야지. 미세먼지 막, 아니지. 미세먼지는 문제죠. 미세한 먼지요. 그냥 미세한 먼지입니다. 크기만 작은 거예요. 미세한 먼지부터 잡겠다고 덤비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쓰레기가 널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우세요. 그게 비양심들이에요. 비양심 정도가 센 것부터 치우시라고.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까, 여기다 투자할까? 비양심이 강도가 센 거, 더 찜찜한 것부터 치우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물론 더 찜찜해도 내 역량이 안 되면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겠지만, 아무튼 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찜찜한 거를 치우시면 되겠죠. 먼저. 그렇게 치워가는 거. 이게 수행이죠. 그러면서 계속 참나, 참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참나 놓치면 우린 다시 중생심 돌아가요. 지속적으로 몰라 괜찮아. 로 참나를 만나시고 참나 만날 때마다 좋은 생각 하나는 꼭 얻어서 나오시라. 그런데 막연히 좋은 생각 하시라고 하면 힘드니까. 이 14개를 말씀드리면. 14개를 가지고 사색을 하시다 보면 꼭이1 4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이 14개에서 파생되는 진리라도 하나 들고 나오실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시면, 어, 제가 서, 성인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초능력 때문에 했어요. 초능력을 해야, 얻어야 된다. 그래야 인류를 도울 수 있다. 나중에 보니까 초능력 없어도 인류 도울 수 있다. 양심적이면 인류 도울 수 있다. 그러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성인들의 말이 막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인들을 봐도요. 소크라테스 이분은 또 어떤 초능력을 숨기고 사셨을까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해놓은 말은요, 맨 도덕적이 되라, 지혜로라 이제 이거는 거치고 거치고 속에 이분이 얻은 초능력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초능력을 얻었길래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만 잘 알면 돼요. 또 그게 제일 초능력이고 그래서 양심 전문가가 되려고 하니까 해 보니까 이제 성인들 말이 그때야 와닿고 성인들 말이 별게 아니라는. 성인들이 어떻게 성인들 됐으며 성인들이 하는 말 어떻게 나오느냐 저 속에서 자명한 것만 추구하니까 그렇게 된것 뿐. 자명한 생각으로 여러분 내면을 완전히 무장하는 게 자명한 염체들로 여러분 영혼을다 깔아버리면요. 이제 자명하지 않은 염체들은 작동이 점점 힘들어져요. 주장하기가 되게 민망해요. 막이 주변에 다 자명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거 훔칩시다 갑자기 얘기하기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중한다니까요. 이게 카르마를 업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명상만 자꾸 해서는 잠만 계속 재우는 거예요. 자명하게 생각들이 작동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못 하니까 생각들이 눈을 뜨면 계속 명상약을 매겨서 재워버려요. 다시 명상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는 되게 밝고 자명하거든요. 또한 생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못된 생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다시 명상약을 매겨요. 또 자요. 그언제사 하실 거예요? 명상만 계속 하다 주, 돌아가실 거예요? 그게 과연 인간이 명상마다 사, 하다 죽으라고 나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이거 짧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얘기의 결론으로 예전에 읽어드린 거예요. 그 유튜브에 수쿵야매잠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쿵야매잠도가 야매도 들어있고, 이게 한문으로 읽으면 무슨 말이지? 한문이라, 숙흥, 야매, 잠도. 숙흥, 새벽에 일어나고, 야, 밤이 깊어서 잠들 때, 예, 야매, 잠, 잠들어라 하는 자언입니다 그거를 퇴계선생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 중국 철학자가, 주, 중국 유학자가 쓰신 거예요. 선비들은요,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시나 읽, 들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몰입 책에도 현대적으로 표현해서 넣었을 걸요. 그 몰입 책도 한번 선비의 하루인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1. 새벽에 잠을 깸. 일단 저랑은 안 맞습니다. 저는 새벽에 자거든요. 어? 아무튼 새벽에 잠을 깨요. 근데 이게 닭이 울면을 말해요. 닭 울면 이제 닭 잠을 깨라. 이분들 은 잠을 거의 안 자요. 이이 글상 보면 밤늦게 주무셔서 닭 울면 눈딱 떠요. 거의 절에 지금 스님의 삶을 생각하시 그분들 다 굴면 일어나요? 9시쯤에 자서? 그니까 지금 그 정도 삶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깊은 밤이라고 해도 한 9시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닭이 울어 잠을 깨면 이런저런 생각이 치닫게 되지. 벌써 눈 뜨자마자 잡념들이 자또 공격이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 기다리고 있다 날 공격해오는 잡념들은 아공, 복공, 구공, 이니에지에안 맞는 생각들이죠. 이니에이지 생각이 내가 더 강했다면 안 일어났을 생각들인데, 명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잘못된 오판을 내리시면 안 돼요. 내 명상이 약하나 보다고 자꾸 명상만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확실하게 자명하게 인가가 안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하죠. 근데 명상 상태에서 계속 진리를 인가하셔야 돼요. 이니에이지에 대해서 인가 덜된 만큼 뭔가 잡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 사이에 마음을 맑게 정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 안 하고, 바로 일어날 수 없다. 눈 뜨자마자 지금 막, 어제 고민하, 어제까지 고민하던 게 이제 인과가 돼서 오늘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은, 과거의 찜찜한 허물을 반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제 그러는 건 아니었어 하고, 양심에 찜찜한 거 반성하고, 새벽에요.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눈만 뜬 거예요. 잠만 깼는데,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만 깬 채로 아 그건 찜찜했어 바로 양심성찰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잡념들이 내 마음을 영혼을 완전히 더럽히니까 일단 이게 다르죠 눈 뜨면 과거의 찜찜한 허물을 반성하고 혹은 새로 깨달은 자명한 걸잘 정리한다 어제 깨달은 거를 오늘 다시 정리해 봐요 그렇지 그 남,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어제 누구한테 잘못한 거는 그걸 어겨서 찜찜하고 고진리를 그 내가 어제 배운 거니까 오늘 하루 이것 진리 잘 명심하고 살자. 요 짓을 하는 거예요. 어제 과거에 찜찜한 걸 반성하고 또 새로 깨달은 거를 분명하게 다시 자명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을 고요한 중에 자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순서대로 일관된 결을 이게 이니의 원리 입각해서 자명하게 이런 생각들이 다 옳은 거지 하고 새로 깨달은 생각도 기존에 여러분이 아시던 육바람일의 원리, 인의지의 원리에 맞게 잘 정돈해봐요. 정리정돈해봐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생각은 타당하군.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의지가 진리다. 일체는 무상하다. 이건 정견, 그러고, 지금 이 얘기는 정사유예요. 정견의 근거에서 정사유, 올바른 사유를 전개하는 겁니다. 정견은 전제고, 정사유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아, 14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전제죠. 판단의 전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그게 추론이에요. 지금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거 육바람일의 정견을 가지고 사유를 해보면 아, 안 주는 게 맞겠다. 이게 추론이죠. 이렇게 세, 생각을 잘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남. 그러다가 누워있다가 근본이 이미 확립되었으면, 생각이 다 정리됐으면 일어나래요. 어, 여러분 이 말이 또 얽매여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수가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 못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세요. 그래서 대충 뼈대만 정리하고 일어나세요. 선비들은 진짜 빡세구나. 막 이러지 마시고 근본이 확립되면 딱 일어난 다음에 잠을 깨고 일어나야 된다. 더 누워 있지는 마라. 딱 정신 차렸으면 이제 일어나 생각도 정 일어나기 전에 생각 정리 좀 하고 일어나. 요, 요런 얘기고 세수하고 빗질하고 딱 의관을 갖춰 있고 단정히 앉아 몸가짐을 가다듬고. 그니까 옛날 선비들은요, 무릎 꿇고도 많이 명상해요. 무릎 꿇고 앉거나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서 마음을 잘 챙겨서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밝게 해야 된다. 이제 해뜰때 됐으니까 내 마음에도 같이 해, 자연과 합, 합쳐서 내 마음에도 태양이 뜨게 하겠다. 이게 참나가 드러나게 합니다. 환하게 참나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이때. 이게 이제 경법입니다, 경. 그래서 유교는, 유교는 이 결국 중, 중생신 관리 방법인데 유교는 참나 자체 의 경연 두 가지가 있어요. 참나 자체를 깨어나게 하는 것을 존양그럽니다. 이게 제가 요즘식으로 양심 각성이에요. 에고가 에고를 에고를 참나 뜻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성찰이에요. 이거는 양심 제가 실천 이렇게 이두 가지입니다. 양심 각성은 뭘 각성하는 거냐? 양심의 현존을 각성하는. 그래서 몰입이 몰입으로 치면 두 가지예요. 양심의 현존에 몰입하시거나,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시고. 이제 생각이 동했으면, 자한 생각이 일어났죠. 그러면 자명한 생각이 아무튼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양심적 생각이 승리하게 도와주는 게 경이고, 경에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왜다 들어있냐? 유교 선비들은 경함은 끝인 게요. 경하면 자 명상이 들어있어요. 양심의 현전에 몰입해야 돼요. 근데 양심의 성찰에는요, 국리도 들어있어요. 인의에 이제 맞는지 성찰해야 되죠. 그리고 역행, 실천도 들어있어요. 양심이 승리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 모든 걸 깨워서 해라. 그래서 경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명상이건, 여기는 선정이주죠. 선정, 불교식으로 하면 선정이건, 지혜, 국리면 지혜고 역행이면 실천. 다 걸려있어요. 다 깨워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선비들은 경 하나 하면 끝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경하게 한, 경을 실천하는 게 단정에 앉아서 마음의 태양을 솟아오르게 한, 해서 밝게 해야 된다. 몸가짐을 엄숙히 정돈하고, 그러니까 깨워서, 몸가짐도 깨어서 하란 얘기예요 마음을, 자, 태계선, 태계선생이 이걸 선조한테 병풍으로 만들어 올린 거예요. 성악 10도에 있는 그림입니다. 마음을 텅 비고 밝고 고요하며 한결같이 만들어라. 잡념이 없이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지금 양, 존양을 말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어, 한결같이 쭉 참나가 이어지게 만들어라. 그게 존양이에요. 참나의 현전이 잘 보존되고, 배양되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양심을, 성, 우리 말한 양심 성찰이 성찰입니다. 조선시대 성찰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참나가 확 드러나 있어요. 참나 51%면 돼요, 여러분. 멸진 전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참나 51%로 탐진치로부터 초연해질 정도의 마음만 만들면 태양 뜬 거니까 여러분 태양이 떴을 때 구름 있어도 괜찮아요. 태양이 환하게 느껴지면 돼요. 지금도 해보세요. 참나 제 얘기 듣더라도 제 얘기보다 여러분 참나가 더 강하게 느껴지시면 참나 51%입니다. 그 정도가 양심 전향이에요. 양심을 잘 배전, 그 보존하고 배양하는 거. 그다음에 양심 성찰. 양심 성찰 쪽으로 가볼게요. 이때 바로 성, 아까 자기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한게 양심성찰이었고, 지금은 방편으로 독서를 권합니다. 태계선생, 님 태계선생이래요. 아무튼 태계선생이 님 권한 것도 맞으니까. 이 선비, 선비들은요, 이걸 권해요. 마음이 고요하면요,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일단 불교에서도 문사수죠. 듣고 생각하고 자기 걸로 소화해내죠. 진리를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려면. 그러니까 책을 보라는 거예요. 경전 딱 펴놓고, 이런 뒤에 마음이 광명해지면 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유교 선비는. 바로 책을 펼쳐서 이제 성찰에 들어가야 돼요. 국리를 해야 되거든요. 뭐가 더 양심인가를 자신의 판단 기준을 오늘 하루 또 새롭게 만들어놔야 돼요. 더 좋은 생각을 오늘 하루를 해야 되니까, 재료를 얻어야 되니까, 재료는, 여러분, 요리하려면 이제 마트 가서 재료 사오죠. 시장 가서 사오죠. 여러분은 경전에서 재료를, 오늘 하루 생각거리를 경전에서 구해오면 됩니다. 하루 종일 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지금 명상만 계속 참나 상태만 흐르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책을 보시라고 그래요. 책을 보시라고. TV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고 TV를 딱 켜도 생각거리가 나옵니다. 하도 요즘 막장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딱 보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저러면 안 되지 않나? 그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면서 이제, 내가 저집 며느리라면 하면서 이렇게 양심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자께서 앉아 계시 자, 책을 딱 펼치면 성현들을 직접 대하는 것 같다. 지금 딱 일어나서 명상 좀한 다음에 부처님 설법 들으러 간다는 기분으로 공자님 설법 들으러 간다는 기분으로 논허를 딱 펴면 이제 공자님 앉아 계시고 이분들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혼자 놉니다. 선비들이. 공자님이 앞에 앉아 계신 듯하고 앉아와 증자 같은 수제자들이 앞뒤에 내 앞뒤로 앉아 계신 듯 한다. 딱그 무리에 섞여서 강의 듣는 상태라고 상상하고 논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들의 말씀을 친절히 경청하고 음내 앞에서 막 공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듣고 제자들이 내 옆에 제자들이 질문하면 음 나랑 같은 도반들의 질문으로 알고 제자들의 묻고 분별함을 반복하여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아요. 자, 요즘 이런 게 힘드시죠? 유튜브 켜세요. 그럼 제가 앞에서 진짜 얘기해요. 듣고 여러분도 누가 질문 나오면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나는 막책 보면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도 유튜브. 저희 어머니는 책을 못 읽으셨어요, 평생. 글자를 보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인과로 책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 못까지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는 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고통분담하세요. 누가 한 명이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해야 돼요. 자, 제 뇌피셜입니다. 그건 자, 일에 대응함. 자, 그러면 책 보는 거왜 봤나요? 거경했고, 국리했으면. 실천하려고 본거 아닙니까? 이제 실천이 나와요. 일에 대응함. 그러니까 다이 노, 진짜 논리적이에요. 제가 선비들 글을 좋아한 게요. 머리가 복잡하고 막막할 때, 막 불교 유식학에서 길을 잃었을 때 선비 글을 보면 자명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음, 자명, 자명, 자명. 자명한 글을 계속 읽다 보면 머리까지 내 머리까지 같이 자명해져. 그 맛에 이게 제가 선비 글을 좋아하는데요. 말이 짧고 간략하면서 딱 논리적이에요. 일에 대응함. 일이 생기면 이에 대응하여 실천으로 증험해 보아야 된다. 반드시 내가 생각한 국리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 안해 보면 모르죠. 하느님의 밝은 명령 이니에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양심의 본성이 환히 빛나고 있으니, 이니에이제 원리를 항상 주시해야 된다. 이게 양심성찰이죠. 여러분, 양심노트 쓰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육바람일, 그, 노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육바라일의 원리, 양심의 원리가 환히 빛나고 있다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거죠. 그럼 양심분석이 저절로 되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구체화한 게 양심노트입니다. 자, 일의 대응함이 이미 끝났으면 어떨까? 양심적으로 처리하고 났으면, 나는 곧 예전의 나로 돌아와야 된다.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는 집착하지 말라. 미래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멈추고 있어라. 다시 몰라 하고 있어라. 이게 선비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낮에, 낮에 부지런함.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자, 명상을 하거나 실천하거나, 하죠, 계속, 명상하거나, 명상하고, 국리하거나, 실천하거나, 명상과 국리와 실천이 계속 돌죠? 자 움직임과 고요함이 돌고 도는데 독서부터는 움직임이죠 명상만 고요함이고 오직 이 마음으로 거울처럼 비춰보아라 고요할 내 마음이 거울이 알아차리는 자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고요할 때는 고요함을 비추고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비춰주면서 이 거울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항상 깨어서 일처리를 하라 이겁니다 고요한 일이건 움직이는 일이건 오직 이 마음으로 거울처럼 비춰보라 고요할 때는 마음을 보존하고 존양 움직일 때는 마음을 성찰해라. 성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려서 난다. 항상 일심으로 깨어서 해라. 독서하고 남은 시간에는 마음을 여유롭게 논일게하며 취미 생활 해라 이겁니다. 취미 생활 하되 항상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내 성품과 감정을 배양할 수 있는 취미 생활 해라.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제 뭐 서예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양심에 너무 마음의 동요를 줄거 말고 양심을 배양할 그런 취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그러다 밤이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날이 저물면 사람이 권태로워져 혼미한 기운이 어무습한다. 이제 자야 되니까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기 시작한다. 정결하게 하고 장엄하게 하며 정돈하고 가지런히 하여 정밀하고 밝은 양심을 진작시켜라. 이럴 때일수록 더 행동거지 조심해라. 마음 잘 챙겨라. 이 소리입니다. 밤이 깊어진 뒤에야 잠자리에 들되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자라. 생각을 잡념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과 정신이 돌아가서 쉬기 하라 참나 자리에 돌아가서 쉬기 하라 몰라 괜찮아 하면서 호흡에 몰입하거나 참나에 몰입하시면서 그대로 주무시면 된다는 너무 이상적이죠 이야기가 저랑 저는 새벽에 자고 막 그래서 일단 시간대가 좀안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본 룰은 지키려고 합니다 새벽과 밤을 겸해서 하는 말은 자 이제 새벽에서 잠들어서 이제 그 밤에 잠들어 새벽에 깰 때까지 사이는 이때도 안 놀립니다, 선비는. 이때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뭔가를 했죠. 이제 자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고요한 중에 싹 트는 생명의 기운이 야기, 밤 기운을 잘 길러라. 잘 자는 게 사실은 야기를 기르는 거예요. 야기는요, 밤에 고요한 중에 생명력이 점점 싹 터가는 걸, 양기가 싹 터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명상도 사실은 야기예요, 일종의. 일체 세상을 보지 않는데 내 안에서 참나는 정신은 더 깨어나죠. 밤이 되면 일체가 캄캄해졌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지금 충전돼가고 있는 걸 약이라 그래.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약이 배양하는 거고, 밤에 이제 뭐 밤에 아니라 낮에 명상해도 사실은 약이에요 일종의 세상을 세상을 안 보면서 속으로 충전하고 있는 상태. 약이를 잘 배양해라. 이미 고요함이 지극하면 움직임이 돌아오느니 밤을 초, 밤에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고 나면 이제 다시. 아침이 시작되면서 생명력이 발동한다. 이때 이렇게 항상 밤낮으로 이것, 이 삶의 지침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뭐 성, 이미 성인일 것 같은데요. 이걸 참고하고 살아가시라. 그러니까 별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개정에 늘 깨어있거나 몰라하거나 진리를 연구하거나 실천해보고 실험해보거나 지금 하루에 이게, 이게 지금 선비가 승려예요. 지금 똑같아요. 개정애를 계속 실험해야 승려 승려 듯이 자신의 탐진체를 개정애로 계속 다스려야 승려죠 육바라밀로 다스려야 보살이죠 인의지로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이래야 선비 군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